안녕하세요, 청담언니입니다. 오늘은 시대 메이크업 제2과제 트위기 편입니다. 트위기 메이크업은요, 과장된 아이홀과 아이라인이 포인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트위기 메이크업 시작해 볼게요. 먼저 모델의 피부톤에 맞는 메이크업 베이스를 선택해서 얇고 고르게 펴바르세요. 베이스 메이크업은 피부색과 비슷한 리퀴드 또는 크림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세요. 실제로 트위기는 주근깨가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얇게 파운데이션을 발랐는데요. 그래서 너무 두껍지 않게 바르도록 유의하세요.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파우더로 투명하게 마무리해주세요. 투명한 마무리를 위해서 저는 파우더 브러쉬를 이용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눈썹의 표현은 도면과 같이 브라운 컬러로 눈썹 산을 강조해서 그리세요. 제가 사용한 컬러는 쉬에무라의 하드 포뮬라 6번 아콘 컬러입니다. 다음은 아이 메이크업 단계입니다. 먼저 핑크색 컬러를 이용해서 아이홀을 만드세요. 요구사항에 지문에 보면 아이섀도우는 화이트 베이스 컬러와 핑크, 네이비, 그레이, 어두운 청색 등을 사용해서 인위적인 쌍꺼풀을 만드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핑크부터 사용을 했고 핑크홀을 만든 다음에 흰색을 이용해서 핑크가 경계해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시켜주었습니다. 그레이 컬러로 좀 더 진한 쌍꺼풀 라인을 만드세요. 반대쪽에도 똑같은 인위적인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줬다면 다음은 핑크색을 이용해서 경계를 약간 풀어주듯이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그리고 도면과 같이 여분의 핑크색으로 눈썹 앞머리에 음영을 주세요. 그레이 컬러로 언더라인에 자연스러운 음영을 주세요. 그리고 짙은 청색으로 인위적인 아이라인을 완성해 주세요. 요구사항에는 특별히 언더라인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도면과 같이 완벽한 룩을 완성하고 싶다면 자연스럽게 언더라인에 음영을 주세요. 흰색으로 쌍꺼풀 안쪽과 눈썹 아래 부분을 하이라이트하세요. 라이너로 눈매를 선명하게 교정해줍니다. 뷰러를 이용해서 속눈썹을 자연스럽게 컬링해줍니다. 그리고 인조 속눈썹을 이용해서 눈매를 또렷하게 강조하세요. 속눈썹을 붙인 후 마스카라로 깔끔하게 고정을 해줍니다. 도면처럼 과장된 속눈썹 표현을 위해서 언더에도 작은 속눈썹을 붙여주었습니다. 속눈썹이 붙이기 싫다면 굳이 붙이지 말고 아이라이너로 한올한올 눈썹 결을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체크는 라이트 브라운 컬러와 핑크를 이용해서 둥근 느낌으로 바르세요. 저는 라이트 브라운 컬러를 먼저 이용해서 바른 다음 핑크색을 이용해서 그 위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립 라인으로 전체적으로 립선을 정리해 준 다음에 베이지 핑크색 립 컬러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었어요.
이렇게 과장된 아이라인과 인위적인 속눈썹이 포인트가 된 시대 메이크업 제6화제 트위기 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하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